네,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실손의료비 심사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손의료비 심사 기법은 어려워요. 그 실제 실손의료비 심사는 대부분의 간호사들, 특히 간호사 중에서도 심사 간호사를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 손해사정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실손의료비가 어떤 범위고 어떤 취지에서 나왔고 주요 보상 내역은 뭐고 어떻게 하는지 위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심사 시간에 영수증이라든지 진료 기록을 보는 법 이런 것을 차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실손의료비의 도입 배경 및 구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실손의료비 주요 변천사. 왜 변천사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변천사에 따라서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느 시점에 언제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가 주요 보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요 면책 사유. 그다음에 사례를 좀 보는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손의료비 도입 배경 및 변천사를 좀 볼게요. 네, 실손의료비는 보험계약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실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때,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형태로 발전한 보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가 제일 처음 도입된 것은 삼성의료비라고 해서, 삼성의료비보험이라고 해서,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도입된 배경이 뭐였냐면,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만 보상을 하죠. 비급여까지도 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초기에 실손의료비는 상해의료비라는 형태로 판매가 되었고요. 그 상해의료비는 재미난 게 본인 부담금만 주는 게 아니라 발생의료비 전액을 주는 형태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나왔던 이 실손의료비 보험들, 특히 상해의료비 보험은요, 보험범죄에 굉장히 많이 악용됐어요. 왜? 교통사고로 잠시만 입원을 해도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비용, 내가 병원 측에 부담한 비용까지 다 주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교통사고 내고 입원해도 1, 200 건지는 건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2021년 7월 때는 좀더또 새로운 단계의 실손의료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요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기준입니다. 보장 범위는요. 상해 입원과 통원 처방을 포함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질병이 똑같습니다. 입원과 통원 처방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는 이세 가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MRA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표준형은 80%, 즉 본인이 부담한 급여의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즉 자기 부담금 중에 급여 부분은 이렇게 80%, 90% 달라지지만 비급여 부분은 똑같이 80%를 보상합니다. 즉 20%를 공제한다는 거죠. 즉 자기 부담금 중에서 비급여는 20%를 공제하고 80%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통원은 특약은 최대 2만 원과 또는 30% 중에 많은 거, 맥스입니다. 맥스. 더 많은 것을 공제하게 되어 있죠. 보상 한도는 하나의 사고당 질병상에 각각 5천만 원씩 합산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통원은 1년에 30만 원, 1회 30만 원, 1년에 18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특약은 다 달라요. 그래서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는 연간 350만 원, 5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1년에 50회를 역시 한도로 합니다. 비급여 MRI, MRA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얘는 여러 번 하지 못해요. 여러 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아무리 싸도 MRI, MRA는요. 한 대여섯 번만 하면 이거 찹니다. 근데 1년에 MRI, MRA를 대여섯 번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의학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횟수가 없이 이렇게 보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